부츠 자체 시작하겠습니다. 부츠 자체 지급 재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부추, 호부추로 나오고요. 돼지 등심, 달걀, 청주, 소금, 참기름, 식용유, 녹말가루입니다. 시험장에서 호부추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촬영하는 계절에는 호부추가 없어서 일반 조선부추로 하겠습니다. 호부추는 이 부분이 쪽파처럼 하얗습니다. 그래서 볶을 때만 따로따로 볶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부추는 6cm 길이로 서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6cm로 잘라주시고요. 고기는 0.3 곱하기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부추와 같은 사이즈고요. 두께만 0.3 완성이죠. 그러니까 썰 때는 최대한 가늘게 0.1이나 0.2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 썰어보겠습니다. 조금 지저분한 부분 정리하고요. 호부추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이 하얗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따로 놔주세요. 그 다음에 녹색 부분. 자, 이렇게 6cm로 썰어줍니다. 부추의 흰 부분, 앞부분은요, 익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놔주시고, 파란 부분은 가장 늦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부추든 호부추든 이렇게 나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밑간을 해야 되겠죠? 먼저 6cm. 그 다음에 기름이 있다면 기름 제거를 해주세요. 자, 돼지고기는 두께가 두꺼워서 제가 포를 떴습니다. 그리고 6cm로 한번 맞춰볼게요. 길이도 줄어들기 때문에 약 7cm 정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늘게 채를 썰어줍니다. 자, 채 썰은 돼지고기는 밑간을 하겠습니다. 소금 두 손가락 약간, 그 다음에 청주. 해서 밑간을 좀 미리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데친다는 거는요, 넉넉한 기름에 고기를 흰자와 전분으로 살짝만 옷을 입혀서 겉에만 하얗게 익혀주는 거죠. 그런 고기에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고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후라이팬에 약간의 넉넉한 기름을 담겠습니다. 계란은 전체를 다 사용하지 않고요, 흰자 한 수저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기가 50g 정도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니까요. 자, 달걀 흰자. 그래서 이 포를 조금 내주시고, 또는 고기를 여기 넣고요. 같이 이렇게 조물조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기포도 살짝 내주고 부드럽게 옷을 입혀주세요. 아직 전분 안 넣었죠? 전분도 흰자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수저 넣었습니다. 한 큰술이요. 자, 그 다음에 기름에 한번 데치는데 화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불이 세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튀김이 160도라면 이거는 140도, 150도 이렇게 낮은 온도로 고기를 익혀주셔야 합니다. 불이 너무 낮으면 옷이 다 벗겨질 수 있고요. 불이 지나치게 세면 갈색이 납니다. 여기서 100% 익히는 거 아니고 튀김 아니니까요. 네. 살짝만, 겉면만, 육즙만 보호해주세요. 자, 그래서 겉에만 이렇게 하얗게 되면요, 바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고기를 모두 데쳤다면요, 바로 부추 자체 볶아주시면 됩니다. 부추 자체는 숨이 죽으니까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볶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팬 달궈주시고요. 기름 두르겠습니다. 재료가 돼지고기와 부추밖에 없습니다. 부추는 숨이 죽는다 그랬죠? 돼지고기가 충분히 익었다면 같이 넣어주시고요. 돼지고기가 반도 안 익었다 그럼 돼지고기 넣고 부추 흰 부분을 나중에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동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고추, 하얀 부분. 자, 이러면서 바로 소금 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주. 자, 그 다음에 파란 거 넣고, 참기름 넣고, 바로 불 꺼주시거나, 살짝만 볶아주세요. 오래 볶지 않습니다. 센 불로 단시간 내에 볶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후라이팬에서 잠시 두는 동안에도 부추가 익습니다. 바로 완성 접시에 담아주세요. 자, 부추 잡채, 부추가 싱싱하고 색이 변하지 않도록 완성되었습니다.